still has trigger. The Joey got him. It's enough. An infiltration. Your Evo Japan 2018 champion. Over. It's too fast. I'm not back. But I can say I only one player who won Evo Japan and Evo US. 안녕하세요. 인터뷰 영상으로는 오랜만에 찾아뵙는 인생은 자매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에보 재팬을 다녀왔고 그리고 에보 재팬의 챔피언으로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질문 그리고 간단히 에보 재팬의 후기, 소감 정도를 얘기하려고 제작하게 됐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연습량을 많이 올리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새롭게 메인으로 자리를 올린 맨하트의 경우에는 좀 더 새로운 기술도 생겼고 연습하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연습 과정 하나하나가 에보 재팬에 이제 참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 많이 생각을 해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에보 재팬이라는 대회 자체가 A 발매 이후 한 약 10일도 안 돼서 이루어지는 대회, 이제 치러지는 대회였기 때문에 이제 거의 게임만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현재까지로서는 A라는 게임 자체에도 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싱글 컨텐츠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역시 프로게이머로서 얘기하자면은 트레이닝 모드의 강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격투게임을 깊이 파고들 때 어려워하는 프레임 이득, 뭐 분리 유무에 대해서 색깔로 표시되게 트레이닝 모드에서 강화가 됐고 더 이상 게임을 한 판 한 판 하는 데 있어서 로딩이 너무 길다. 뭐 이건 좀 불편하다 했던 자잘한 것들을 빠르게 그리고 심플하게 수정해줘서 그게 너무 좋아요. 이 두 캐릭터 모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라요. 주리 같은 경우는 기술 하나하나의 강력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을 깔끔하게 해야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캐릭터고 맨하트는 굉장하게 어려운 조작 난이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트레이닝 모드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캐릭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시나리오와 간단한 구상 정도는 어느 정도 만들어 두시고 가는 것이 캐릭터를 다루는 데 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인내심을 가지셔야 할 거예요. 정말 천천히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한해가면서 그 순간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난 구석에 몰아서 두들겨 패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는 주류와 맨하트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일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했고 라이고 선수의 가일을 특별히 준비한 건 없었어요. 제 예상에는 맨하트라는 캐릭터를 다이고 선수가 많이 모를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뭐 장풍을 대처하는 방법, 맨하트에게 달려드는 방법 등등등이 다 예상한 대로 나왔고 운과 제 대전 경험 그리고 분석이 다 맞아 떨어진 좋은 매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솔직히 많이 떨어졌어요. 다이고 선수가 맨하트 대처법을 좀 더 많이 알았다면 많이 위험했을 거예요. 다음에는 이렇게 스코어로서 이렇게 압도할 만한 경기는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꺼려지는 면도 있기는 한데 어디까지나 프로로서의 경우고요. 지금은 2018년이 됐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의 경기는 스트리트 파이터 5라는 게임을 하면서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개인 방송도 하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게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리플레이를 검색해 언제든지 받아볼 수가 있고 이제는 노출이 되고 싶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예전만큼 혼자서 게임하던 것에 비해서 온라인 매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방송도 겸사겸사 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는 시대에 맞춰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보여주면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게 지금 프로게이머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에보 재팬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직 돌아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오케이, okay. I'm so happy but I cannot say I'm back. It's too fast, I'm not back. 팬분들이 작년에 저의 성적이 많이 낮았고 성적이 낮았던 만큼 노출도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떠난 적은 없지만 많이 잊혀져 가고 있었던 선수라고 저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제 마음은 FGC와 함께 있었고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고 있었고 나는 아직 여기 남아있다 라는 모습을 에보 재팬에서 우승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저는 언제나 여기 있었고요. 떠난 적이 없었고 돌아온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떠나지 않을 생각이고 이제 돌아왔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말이니까 언제나 있어줘서 고마워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저도 많이 기쁠 것 같아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에보 재팬에서 맨하트를 쭉 사용하고 싶었으나 맨하트의 큰 상성으로 나쁜 매치업 중에 하나로 라시드전을 뽑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힘든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스코어가 2-0으로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리를 테스트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예전에 작년에 마닐라에서 그때 오일킹 선수, 목회 선수 그리고 가치쿤 선수의 강한 라시드 3연전을 했던 기억을 살려서 타케우치 선수가 나의 주리로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자라고 했고 스코어를 하나 따냈고 그리고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면 또 만난다면 주리로 쭉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주리도 당연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라시드와의 매치업은 굉장히 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하지만 맨하트보다는 훨씬 이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주리와 라시드 대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존 타케우치 선수가 저의 주리는 잘 몰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가지 이유 등등을 봤을 때 승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결승에서 주리를 사용했습니다. 주리와 맨하트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주리는 EX 승용권 같은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맨하트는 아예 존재하진 않죠. CA를 제외하면요. 그래서 주리가 타케우치 선수의 라시드를 상대로 좀 숨통을 열 수 있는 기술로서 이제 사용을 많이 했었고 다행히 다 맞췄어요. 존 타케우치 선수는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방어보다는 공격으로 게임을 풀려고 한다는 느낌이 강했고 그 흐름을 잘 읽어서 사용한 거라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존 타케우치 선수가 공격하고 싶은 상황을 최대한 많이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게임을 훨씬 더 오래 한 제가 그 기술을 맞추는 데에 더 많은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타케우치 선수에게 잘 이용했다고 느껴집니다. 인생은 잠입이라는 플레이어가 2017년에는 성적으로 많이 부진했습니다. 2012년에 처음으로 프로가 되고 제 게이머 인생으로서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고 많이 바빴고 연습을 많이 하지 못했고 성적도 그에 따라서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2018년에 A를 정말 많이 기다렸고 다행히도 이제 우승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 해 목표는 에보 그리고 캡콤컵까지 우승을 노리고 있고요. 정말로 많은 대회를 참가하고 싶어요. 프로게이머로서 모든 걸 불태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대회를 참가해서 활동량에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드리고 싶고요. 성적으로도 보답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해드렸던 질문에 대한 내용도 만족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유튜브 채널에 와주신 걸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리플도 좋고 어디든 좋으니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성적,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마워요.